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UAG 미라지 제품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리뷰를 이렇게 촬영을 하네요. 최근에 설 연휴도 있었고 늦었지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설 연휴 때 막 이제 막 알코올에 너무 절어 있고 그리고 몸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조금 몸살 기운도 있고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막 열도 오르고 이래서 코로나 검사도 받고 다행히 음성은 나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리뷰들이 조금 딜레이가 됐고요. 사실 중국 연휴 때문에 제품들이 이렇게 막 팍팍 오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요새는 저도 조금 미니멀리즘을 지향을 해가지고 작은 제품들 그리고 조금 저렴한 제품들을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고 멋있는 제품들 뭐 최근에 CCS 진게타 이런 제품들은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예전 제품들 그리고 이전의 제품들을 조금 뭐 리뷰 2.0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뉴에이지 미라지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캐논 환자로 들어가 있고요. 은색으로 굉장히 조그맣게 역시 뉴에이지 제품들이 진짜 조그마한데 퀄리티는 또 나쁘지 않은 그런 품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품질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제품들을 만져보면 조금 단단한 느낌이다 아니면 이건 조금 이따 부러지겠다 이런 느낌들이 드는데 뉴에이지 제품들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포션형 파츠 이렇게 미사일 하나 바꿔 낄 수 있는 거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 앞에 미사일을 교체해 줄 수 있는 건데 이 미사일을 교체하면 이렇게 변신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렇게 교체를 해준 상태로 변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비클 모드 이렇게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렇게 F1 차량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뭐 옆에 이렇게 데칼들이나 이런 바퀴 휠 사실 바퀴 휠은 거의 표현을 안 해줬어요. 이제 아직 리뷰는 안 했지만 뉴에이지 재즈 같은 경우에는 EX 버전 기준으로 바퀴 휠까지 굉장히 멋있게 잘 표현을 해줬는데 미라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순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파란색 도색들 같은 게 이렇게 펄 도색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 고급진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런 펄 도색을 잘 해주는 게 이제 펜즈토이즈. 제가 이전에 비치코머 제품을 리뷰했을 때 파란색에 굉장히 펄 도색을 깔끔하게 넣어줬는데 비슷한 색감으로 도색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펄 도색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앞부분은 이렇게 다이캐스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발바닥이 되는 부분 이 부분도 다이캐스트. 야, 이 조그만 제품에 이 가격에 관절 강도라던가 가동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무게감까지 잡아주려고 하는 뉴에이지 제품들 진짜 요새 너무 만족하는 그런 제품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바닥은 진짜 차곡차곡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퀴도 이렇게 네 바퀴 다 잘 굴러가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렇게 비클 모드 시에 이런 캐논 같은 게 수납이 안 된다는 점? 아직까지 수납이 되는 제품은 제가 못 만져본 것 같아요. 사운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세트 뒤쪽에 수납이 가능하긴 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비클 모드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변신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부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조인트들을 빼서 다리를 살짝 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발바닥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그리고 바퀴를 살짝 이런 식으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중 힌지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리를 안쪽으로 끝까지 닫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이중 힌지 가져오면서 접고요. 그리고 바퀴는 끝까지 닫아주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안착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발바닥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밀고 나와서 바퀴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 반대쪽 부품 이중인지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안착시켜주고 발바닥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은색 부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색 까짐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여기 바퀴 있는 쪽 부품만 이런 식으로 딱 하고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깥쪽에 있는 회색 부품, 이 어깨 부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팔은 벌려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닫아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펼쳐주고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을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미사일 닿지 않게 이런 식으로 살짝 가져와 주면서 바퀴는 안쪽으로 이렇게 끝까지 닫아주고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옆에 있는 부품도 이렇게 닫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야, 진짜 비클모드시에 이렇게 접합선 부위가 보이는 건 조금 아쉽지만 이 작은 부품에서 파츠 포밍 없이 변신시켜줄 수 있다는 그런 설계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캐논을 앞쪽으로 살짝 뻗어주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주고요. 이렇게 펼쳐주고 위로 올려서 어깨 캐논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품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펼쳐주고 허리를 반바퀴 돌려준 다음에 다시 닫아서 이렇게 고정시켜주고요. 고관절을 이렇게 위쪽으로 끝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뉴에이지 비라지 제품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 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쭉 빼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포션형 파츠 이렇게 껴주면 조금 더 멋있고 공격적인 미사일 파츠로 교체해줄 수 있고요. 막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하는 그런 기믹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꾹 하고 껴주면 이런 식으로 무장까지. 야, 이 작지만 이 설계부터 조형까지, 물론 큰 제품에 비해서 뭐 마스터피스 라인에 비해서는 부족한 점들도 있지만 저는 진짜 작은 제품치고는 이만한 제품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 작은 제품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가까이서 봐주시면 미라지 얼굴이 되게 연계 느낌이 많이 납니다. 굉장히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저까지. 원래 사실 이렇게 영하게 생기지는 않고 조금 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쪼꼬매해서 그런지 어릴 때의 미라지, 아기 미라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런 것에 오토본 마크 같은 거 하나 박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미라지만의 특유의 표현 같은 것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이캐스트 합금도 허리춤으로 잘 안착이 되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리 쪽도 되게 깔끔하게 변신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리통이 조금은 두꺼워져요. 근데 진짜 제가 뉴에이지 제품들 항상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얘네들은 작아서 뭐가 조금 부족해도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조금만 크기가 컸는데 다리통이 이렇게 두껍다? 그러면 변신이 이게 뭐냐, 조형이 이게 뭐냐라고 했을 텐데, 얘네는 작은데 이 정도까지 구현을 해줬다는 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모습도 이렇게 등지만한 없는 모습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모습, 이렇게 차량의 날개 같은 거 조금 표현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어깨 포 같은 거 조금 튀어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이렇게 모근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까딱까딱이나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얼굴이 작아가지고 뭐 핸들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부품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360도는 안 되는 점.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갑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깨는 이런 식으로 살짝 일직선으로 뻗어지는 그런 어깨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진짜 빼먹어도 안 이상할 이런 회전 관절 같은 거, 이두박근 이런 것도 넣어줬고, 팔꿈치도 90도 이상으로 접히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가락은 전지가동이 나올 수 없겠죠. 그리고 손은 안으로 이렇게 접히고 따로 회전관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 포 같은 부분 힌지들이 조금 얇기 때문에 파손 같은 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뻑뻑하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 대신에 허리 숙이는 관절은 따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스커트 이렇게 열어주고요. 고관절 살짝 밑으로 내려주고 다리는 이렇게 앞으로 뻗어지고요. 그 다음에 뒤로는 요정도 뻗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도 이렇게 쫙 찢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360도. 야, 진짜 이거는 신경 써서 만들었단 얘기예요, 정말로.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부품 때문에 이렇게 90도 정도 접히는데 여기 부품 살짝 피해주면은 그래도 90도네요. 그냥 90도만 접히게끔 아예 설계를 해줬어요. 뒤에가 네모나기 때문에.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릴 수 있고 위로도 그리고 이렇게 360도 회전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좌우 회전 관절은 따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뉴에이지 제품들이 보통 볼 관절이랑 핀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볼 관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드러운 편이에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떼가지고 순접 살짝 한 방울 코팅해주면 다시 단단해지고 핀 관절들은 진짜 굉장히 기분 좋게 뻑뻑해요.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진짜 뉴에이지 제품들 최근에 많이 구매하긴 했지만 관절 강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만져주지 않는 이상 초반 관절 강도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축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27g의 귀여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7.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0 MDLX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고요. 그리고 이거는 뉴에이지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진짜 작은 제품들이지만 퀄리티도 굉장히 높은 그런 뉴에이지 제품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뉴에이지 비치코머와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야, 이게 7.5cm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 범블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진짜 너무 작은데 또 변신이 돼요 또 저게. 그리고 마지막은 트랜스폼 엘레멘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미라지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야, 진짜 이렇게 조금 늙은 미라지랑 조금 아기 미라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트랜스폼 엘레멘트 미라지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성비도 진짜 괜찮고 사실 조금 비슷한 가격이긴 해요 둘이 또. 근데 진짜 정말 조그마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뉴에이지만한 제품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짜 비클도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로봇 모드 그리고 가동성이나 관절 강도도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마음에 드는 뉴에이지 제품들, 그리고 합금까지 넣어주는 센스, 그리고 얘네가 그냥 사출 느낌이 아니라 거의 다 도색을 해주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제품에서도 굉장히 고급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막 사출 플라스틱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진짜 저한테는 뉴에이지가 굉장히 취향에 맞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뉴에이지 미라지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